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샬롬. 월요일 저녁 3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세 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 교육, 기획 사역과 기도, 물질, 사역, 전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데 정말 건강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배일기 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흠이 없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국TV 방송국을 통해 주일날 공예배, 예배일기엔 새벽기도, 바이블 스케치, 워십 트레인, 3분 기도의 힐링 타임, 청년교회 라디오 홈, 청소년교회 하나님의 온기, 어린이교회 복음 냠냠을 전성도가 보고 듣는 가운데 신앙의 유익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장년교회 5교구의 이윤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순 성도님이 오른쪽 발 아치가 내려왔는데 치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성도 기업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작전동에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시는 1교구의 류현주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순조로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욕심에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나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광로를 통해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이끌려 안기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을 체험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저녁 7시 3분 기도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